자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오늘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하면 여러분들 이제 물류 대란, 이제 택배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택배는 수요일 날 9월 10 며칠이야? 1일. 9월 11일 날 택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수요일 주문까지는 여러분들 택배,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서 이제 배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촬영이 나가는 토요일과 월요일 날 그 주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추석 전에 배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 우리 추석 맞아서 꽃내려 다육에 우리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 어떤 거냐고요? 10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께 라떼, 요거는 지금 핑크라떼가 있는데 라떼는 여러분들 핑크라떼 블루라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 요거 10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은 라떼, 그 다음에 백야, 아이시그린, 요거 지금 판매했던 거 아이시그린, 자 사이즈 작지 않아요. 아이시그린 블랙 밍크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4개 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사야 되겠어요? 그죠? 40만원 사야 돼요. 4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전에 선물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주문 영상, 그 다음에 월요일 주문 영상까지 여러분들 추석 전 배송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선물도 10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신상 다육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초보 다육맘들께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다육들 진짜 많이 나왔고요. 사이즈 큰 군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백야 5,000원. 야, 백야가 군생도 있어요. 5,000원 백야도 있고 군생 백야도 있습니다. 8.5cm 풀분. 제가 손에 쥐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8.5cm 풀분에 이렇게 넘어가니 얘가 직경이 몇 cm 정도 되겠습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백야. 지금 색감이 안 들어서 그렇지 백야는 아주 진하게 붉게 좀 진보랏빛 색감으로 무리되는 샴페인 계열의 다육이죠. 백야가 여러분들 5,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나 이렇게 좀 강렬한 빛이 좋더라. 그랑데는 여러분들 요 그랑데 아이고 따고 와라. 8,000원.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에 진짜 잘생겼죠. 와, 그랑데가 약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뭐 미국 마리아 같은 그런 약간 좀 선이 좀 강한 듯한, 그다음에 색이 조금 이렇게 단초롭게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감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랑데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혹시 올 여름에 다육이 자리 많이 좀 나왔으니까 자 꽃내리 다육 영상 보시고 자리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랑데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좋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세상에나, 이거 뭐야? 와, 탑핑크, 이게 세상에 여러분들 6,000원이래요. 8.5cm 풀분에 3두 탑핑크 6,000원. 야, 얘는 진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한 8cm 전후 사이즈 화분에다가 넘치도록 식재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에다가 식재하셔서 다육이들 진열하실 때 위, 아래로 해서 높이가 높낮이로 조금 이렇게 진열을 하면서 서로 간섭을 좀 없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높은 화분에다가. 탑핑크 3두 군생은 6,000원. 와, 요 녀석 너무 괜찮습니다. 블랙 위도우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블랙 위도우가 여러분들 가격대가 좀 상당히 있는 그런 까망다육이어서 지금 우리 그 꽃나래 다육에도 블랙 위도우가 지금 가격대 높은 녀석이 있죠. 그런데 녀석 지금 외두로 나오면서 가격 10,000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녀석은 같은 까망다육들 중에서도 변이감, 금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녀석이에요. 생활점 지금 분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쌍두가 돼가고 있네요. 여기도 아 이렇게 쌍두가 지금 돼가고 있는 블랙 위도우. 내년 한 봄쯤 되면 여러분들 한 7, 8cm 전후에 쌍두 블랙 위도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크리스페이드 뷰티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예쁘죠? 요거 여러분들 자 우리 크리스페이트 뷰티도 우리 꽃나래 다육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대 꼭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8.5cm 풀분의 군생 크리스페이트 뷰티가 8,000원. 예쁘죠? 프릴감, 백분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저는 릴리시나나 라우이보다는 키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계열이어서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묵어지면 백분이 더 뽀얗게 올라오고 얘가 색감이 더 하얗게 되면서 핑크핑크한 그런 색감이 올라오는 크리스페이트 뷰티. 그 다음에 입장을 짤뚱해지고 환엽이 되면서 프릴감이 더 강하게 이렇게 입혀지는 그런 다육입니다. 크리스페이트 뷰티 가격은
8,000원. 요것도 여러분들 기본이 3도 이상 군생으로 보내드립니다. 헤르메스는 군생, 요거는 16,000원. 자, 헤르메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손톱 끝이 살짝 꾹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자라고사의 손톱 모양을 가지고 있죠. 요 녀석도 여러분들 진보라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고요. 군생 수영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색감이 지금 계절이 아침 저녁으로 그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세상에 색감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쁘죠? 아, 사랑스럽습니다. 헤르메스 군생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쁘다. 색감 예쁘다. 자, 백야. 자, 백야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네요. 먼저 1번으로 보여드린 백야는 5,000원인데, 지금 요 백야는 12,000원. 요거보다 더 큰 백야도 있습니다. 환엽에다가 진짜 너무 잘생겼죠? 아, 그래. 이거 너무 괜찮다. 요 정도 사이즈면 얼굴 하나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여러분들 너무 큰 화분 말고 얘는 10cm 전후의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서 요거 하나만 번듯하게 키워도 보는 재미가 쏠쏠 한 다육이 백야. 가격은 요거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백야 여러 버전이 있고요. 군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야 완전 환엽에다가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이거 너무 괜찮아요. 아리엘 군생 다 지금 신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아리엘 군생이 12,000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장바구니에 아리엘 요거는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기. 아리엘 12,000원.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아리엘이 3두, 4두 이런 군생들이 진짜 쉽지 않아요. 물론 이게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일 수도 있지만 이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철화가 잘 풀리지도 않아. 그래서 아리엘 군생은 상당히 귀해요, 여러분들. 포트 사이즈 12cm 포대 요 아리엘 보니까 4두 정도, 기본이 4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12,000원.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 군생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페셜 먼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와, 진짜 예전에는 진짜 으뜩 소리가 나는 그런 다육들이 요렇게 진짜 가격대가 너무 좋죠. 8.5cm 풀분에 플라스틱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먼디 되겠습니다. 자, 먼디가 뭐냐고요? 제 입장 뒷면 한번 좀 살짝 볼까요? 색감이 이렇게 먼디도 이렇게 약간 붉은 계열에다가 입장이 이렇게 힘있게, 저는 이런 입장 모양새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랑데 입장 같은 그런 모양새. 자, 그래서 먼디, 요런 먼디 모양도 너무 좋아요. 먼디 포트 사이즈를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요. 직경 사이즈 대략 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셜 먼디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스그린 군생입니다. 와, 아이스그린 군생도 너무 좋아요. 자, 아이스그린도 보통 우리가 보면은 좀 소형은 뭐 4두 군생 뭐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애들을 3두 이상으로 튼튼한 녀석들 만나보는 것이 쉽지 않죠.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좀 존재감 있는 애들이 기본 3개 정도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아가들이 하나, 두, 최소 하나 이상. 그래서 4두 군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작냐고요? 작지 않아요. 자, 14cm 보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엘레강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라오이의 교배종이죠.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순수 이제 우리 품종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녀석이죠. 먼노 많이 닮았어. 먼노보다 백분간 훨씬 더 강하지만, 그리고 색감 물드는 그 색감 형태가 약간 조금 다르죠. 자, 아이시 그린 군생은 1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육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다육이 추천. 아이고야, 무겁다. 자, 요 다육이 여러분들 베라. 자, 베라 10,000원. 다이아몬드 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지금 얘가 걔랑 지금 같은 애기로 온 건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베라로 왔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예뻐요. 그래서 요 다육도 추천. 자, 포트 사이즈 8.5cm 표본을 넘쳐나고 있어서 직경 사이즈 12cm 전후의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는 10,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육들 중에서 다부댁은 개인적으로
아리에라고 베라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뭐요? 이것은 와 샤넬 군색 괜찮다 괜찮다 샤넬 군색 아우 무거. 자 16cm 포트에 몇 개야 얼굴이 지금 요 샤넬 이 군색은 딱 세 포트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얼굴이 다섯 개거든요. 여러분들 샴페인 계열의 군색은 꼭 키워보세요. 꼭 키워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국민다육이 군생이나 창군생은 사실 창군생은 저는 매력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샴페인 군생은 제가 독시함을 그렇게 키워봤지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만족하니까 이런 군생 뭐 이 샴페인 계열 군생 꼭 키워보세요. 이거 지금 포트 사이즈가 16cm 포트에 얼굴이 5개 자 딱 3포트 지금 들어왔죠. 샤넬 가격은 4만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서브림 군생은 2만원입니다. 서브림도 딱 2포트밖에 지금 준비가 안됐네요. 왜냐면 제일 예쁜거야 제일 예쁜거 갖고 오시는거예요. 자 요건 엄마 얼굴 크게 하나. 와 근데 이 서브림 모양새가 너무 잘생겼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름표. 자, 서브림. 자, 서브림 군생 2만원 16cm 포트에 얼굴 큰 거 하나에 지금 애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달려있죠. 16cm 포트라 포트 사이즈도 커요. 자, 이렇게. 요렇게 서브림도 아이시그린하고 조금 비슷한 듯한데 아이시그린은 그래도 또 뚱글뚱글하면서 엘레강스의 그런 강 모습이 아이시그린이 있는데 이 서브림 같은 경우에 살짝 기루즈메 기루즈하면서 나중에 결국엔 얘도 각이 져요. 각이 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이 들게 된답니다.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서브림 군생은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노을 군생은 16,000원입니다. 와 밥 많다. 대구리 참 많습니다. 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노을 군생은 16,000원. 노을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4cm 포트에 머리가 둘, 넷, 여섯 개.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얘 좀 샤포트에 좀 다른 버전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노을은요. 진짜 엽성 하나하나가 통통 해지고 색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주 진하게 아주 붉게 약간 갈색빛이 조금 감도는 그런 붉은 색감 진한 색감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 그러니까 약간 뭐 그라데이션이 있다거나 뭐 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홀딱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노을 군생 14cm 포트에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을 군생 보셨지요? 자 노을 외두 얼굴 하나는 7,000원인데 야 잘생겼다. 얼굴이 저게 이제 제가 알던 노을. 자 노을 자 일로 와봐. 지금 아까 보여드린 군생 노을은 약간 얼굴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약간 낯설 수 있어요. 자 요게 노을. 예전에 노을 요만한 사이즈 하나가 가격대가 36,000원씩 그렇게 했었어요. 36,000원에 나왔을 때도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왜냐면 얘가 원래 뭐 5만원 6만원대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가격대 7,000원 너무 괜찮죠. 얘가 건강해 잘 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 커. 얘가 진짜로 괜찮아. 자, 노을. 이렇게 입장 뒷면에 살짝 꾹. 자, 라인이 살짝 보이네요. 자, 노을 외두 가격은 7,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르타 군생 12,000원입니다. 색감 예쁘죠? 아, 색감이 예쁩니다. 벌써 이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이 다육들이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되는지 너무 신기해. 12cm 포트에 지금 5두? 기본적으로 5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이 너무 예쁘죠. 파이어필라랑 그 다음에 약간 조금 그 초코팁스 살짝 생각나는 그런 색감 그런 라인 가지고 있어요. 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모르타 군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요 방송은 요 방송 보시고 자, 추석 전 선물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공지했습니다.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셔야지 선물 선택 블랙밍크 여기 백야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 라떼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블루라떼 핑크라떼가 여러분 수량 있는 대로 랜덤으로 라떼 선택하시는 분들은 랜덤 발송되니까 라떼는 색상 라떼 블루 핑크 이거 지정 안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 주문인데 여러분들 수요일날 지금 그 방송이 또 나가는데요. 월요일 방송까지 토요일과 월요일 방송 그래서 9월 9일 주문까지 추석 전 배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비로즈 군생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신비로즈입니다. 얘는 모양새도 너무 예쁘고 자, 요 신비로즈 보면 여러분들 또 생각나는 다육이 없으세요? 제이드스타 스페셜하고 진짜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신비로즈하고 제이드스타 스페셜은 모양새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과 필이 진짜 많이
비슷해요. 근데 어때요? 제이드스타 스페셜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격대 지금 이런 군생 가지고 있으면서 18,000원 소개해드려요. 포트 사이즈 12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군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 색감이 벌써 이렇게 예쁘게 났어. 그리고 두수가 4두? 5두? 5두 6두? 5두 6두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신비 로즈 군생 1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눈 안 되었다. 신비 로즈 색감 너무 예쁘죠? 온슬로우 철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온슬로우 철화 포트 사이즈가 요 녀석은 지금 11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온슬로우 철화는 매우 귀한 철화고요. 국민다육이 철화 중에서 가장 조금 나중에 나오는 편에 속하는 온슬로우 철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파랑색 철화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랑색 철화는 있지 않아요. 블루엘프 철화 보셨어요? 없죠. 이렇게 철화가 흔한 다육이가 있고 철화가 귀한 다육이가 있는데 온슬로우 철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다육생활 지금 6년차 했지만은 그 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자, 제가 본 게 올해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온슬로우 철화. 이 온슬로우 철화가 12,000원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온슬로우 철화 요만한 거 나왔을 때 가격대 상당히 높았었어요. 상당히. 자, 온슬로우 철화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야 얼크니 사이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백야가 지금 여러 버전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백야 5,000원도 보고 뭐 12,000원도 보고 2만원도 보고 조금 있다가 군생도 나와요. 군생도 더 큰 애도 있어요. 3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군생을 키울 것인지 조금 외대를 키울 것인지 사이즈를 작은 걸 키울 건지 좀 큰 걸 키울 건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백야 요거는 사이즈가 아주 크죠. 자, 16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백야 외두 얼굴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는 사실은 키핑장에서 조금 키우기에 조금 맞고 좀 베란다에서도 내가 큰 사이즈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요거 하시면 좋아요. 자, 백야 외두 너무 번듯하니 잘생겼어요.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로닐 군생 만원입니다. 색감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니, 이 마루닐 농장 사장님은 얘를 색감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낸겨? 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마루닐. 여러분들 혹시 마루닐 키우고 계신 분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 마루닐하고 색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 그래서 마루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만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루닐을 초록초록한 마루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색감 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얘가 무겁다는 얘기죠. 맞아. 그래서 가격대가 이렇게 좀 8,000원, 만원 사이에 그 2,000원 정도 차이가 그런 차이에요, 여러분들. 자, 포트 사이즈 12cm 보대 5두 마루닐. 요 녀석은 지금 제가 집은 건 5두인데, 자, 5두, 자, 보통 두수 한번 보시겠어요? 아, 제가 제일 작은 걸 골랐네요, 두수는. 자, 5두 군생 이렇게 있고요. 그 이상 군생을 가진 녀석들도 같이 있습니다. 마루닐 색감 예쁘고요. 포트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략 8cm 정도에다가도 몰아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사이즈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꽃. 가격은 5,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 사각꽃입니다. 이야, 세상에. 사각꽃,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자, 생장점 주변이 지금 사각꽃이 분지를 하느라고요. 대구리가 엄청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요게 지금은 3도로,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게 3도로 시작하지만, 이 가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적어도 여기서 5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적어도 지금 3개, 여기에서 지금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더 키우면 얼마나 더 그 군생으로 나오겠어요. 어머, 웬일이야. 여기도 보글보글. 뭔 일이래?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겨? 좀 더 키우시면 훨씬 더 풍성한 가지를 가진 사과꽃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죠? 시간은 어쩌라고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사과꽃 8.5cm 표본에 연속 가격은 5,000원입니다. 색감이 사과꽃이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데 사과꽃 반딱반딱거리는 주황색, 저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사과꽃. 보조개가 매력인 녀석이죠. 셀레스테 군생 16,000원. 많은 사랑받았던 셀레스테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지금 두수가 4두. 자, 기본 4두 군생 셀레스테를 16,000원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부택도 용에서 처음에 딱 보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찜. 셀레스테가 좀 핫한 다육이에요. 핫한 다육이었어가지고
철아. 철아 가격 때 제가 6만원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가격 때 지금 굉장히 착해졌죠. 군생이 이렇게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보드에 기본 4도가 가고요. 입장 끝 살짝 주황빛감, 지금 설렘설렘하는 주황빛감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레스테의 아주 신비로운 푸른 빛감을 지금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셀레스테 보여드리고요. 얘도 예쁘다. 요 녀석은 윈디 되겠습니다. 윈디. 자, 윈디는 가격 5,000원. 와, 윈디 예쁘죠? 이 윈디는 뭘 많이 닮았냐면은 뮤즐리가 엄청나게 무겁을 때 요렇게 변해요. 윈디처럼 여러분들. 번틱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실 수 있는데 뮤즐리를 진짜 묵히면 이렇게 윈디처럼 이렇게 변해요. 진짜 예뻐요. 8.5cm 풀분에 윈디 5,000원. 와우. 약간의 금빨이 들어간 것 같은 변이감이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야, 그거 닮은 것 같다. 우리가 그 외에 사각꽃, 아니 뭘 사각꽃이면 알반이나 러브애플 애기들을 이렇게 진짜 이게 보라 버전으로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자, 윈디는 5,000원. 요 윈디도 처음에 나왔어요. 가격대가 상당히 이렇게 높았었던 다육이에요. 윈디. 얘가 앞면이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뒷면이 살짝 통통한. 아, 그러고 보니까 보라색의 그런 어떤 그 백봉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자, 윈디는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드라큘라 12,000원 보여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드라큘라 철화입니다. 반딱반딱하니 주황주황 빨긋빨긋하게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고요. 햇볕 반응 되게 좋은 다육이. 그리고 한번 철화를 식재해서 얘가 진짜 활짝해가고 이 철화가 커지는 속도가 드라큘라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드라큘라 이 철화들은 정말 화분을 넘쳐나게 그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는 다육이가 이 철화입니다. 드라큘라 철화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란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모란지 포트 사이즈 지금 11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고요. 목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쌍두 수형의 모란지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그 색깔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입장 뒷면이 이렇게 빨개요. 약간 롱기시마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다육이죠. 이 다육이 보면서 생각나는 다육이 레드탕 같은 그런 애기들 많이 생각나죠. 모란지 포트 사이즈 11cm 포대 쌍두 모란지가 10,000원입니다. 이 모란지는 여러분들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 색깔 한번 보시면 아마 모란지 좀 더 큰 대풍 꼭 사고 싶으실 겁니다. 모란지 한번 시작하기에 좋은 지금 사이즈와 가격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란지는 만 원입니다. 다음은 배반의 장미는 7,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요거는 지금 요거는 8.5cm 풀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배반의 장미 7,000원. 자, 배반의 장미는 살짝 목대가 좀 이렇게 크는 다육이에요. 생장점 주변으로 독특하게 새까맣게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 보석을 마치 그러니까 까만색감이 나는 그런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드는 다육이. 그리고 살짝 붉은 라인이 들어가는 게 아주 매력 있습니다. 요 배반의 장미 웨이드 가격은 7,000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포트가 지금 8.5cm 포트 지금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한 9cm 전후의 사이즈 얼굴 사이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시핑키 군생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이시핑키 한번 볼까요? 아이시핑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얼굴 사이즈가 좀 더 크면 요 녀석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다육이죠. 아이시핑키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시핑키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요 아이시핑키 군생은 여러분들 2만원. 자, 요거는 지금 2만원 사이즈. 요거는 8,000원. 여러분들 어때요? 자, 머리밥 사이즈가 그 머리밥 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잘 키워보는 것도 좋겠죠. 자, 8.5cm 풀분에 지금 얘는 두수가 좀 작은 녀석까지 하면 5두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5두 두수를 보내드리고 있는 아이시핑키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페이트 뷰티, 크리스 뷰티라고 지금 써있죠? 크리스페이트 뷰티 가격 10,000원. 자, 와우, 예쁘다. 예쁘죠? 진짜 요만한 사이즈 하나가 정말 가격대가 막 비쌌을 때가 진짜 있었는데. 얘가 릴릿이나 요런 애기들에 비해서 진짜 잘 크는 것 같아. 그래서 가격대가 좀 많이 착해졌죠. 저는 요런 딱딱 요런 느낌 나는 다육들 키우기 힘들어 했었는데, 요 애기는 그래도 지금 다 잘 살려서 키워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릴감 어마어마하고 색감 그 다음에 백분 너무 예쁘죠. 제가 군생 8,000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는 큰 사이즈 그래도 12cm 보드를 넘쳐나고 있는 사이즈 쌍두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외두 잘생긴 외두 가격
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또 키워봐야죠. 얼마나 예뻐요. 진짜 예전에 얘가 고가였을 때 요거 키우는 언니 테이블에 가갖고 이거 딱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 부자들만 키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랬던 아가인데. 크리스페이트 뷰티 12cm 포드를 넘쳐나는 녀석 가격. 마치 진짜 신부의 그 웨딩드레스의 그런 프리를 보는 것 같은 레이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색감 가지고 있죠.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로잘리나 가격은 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로잘리나 요 로잘리나는 생장점 분지도 잘하고 색감도 정말 예쁘게 들어오는 다육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강한 다육이. 그래서 얘가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건강한 아가입니다. 자, 12cm 포트에 로잘리나 군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 녀석은 지금 머리가 4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머리가 훨씬 더 많죠. 맞아요. 군생. 얘가 분지를 잘해서 자연 군생을 좀 잘 만들어주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색감도 보라보라한 색감으로 예쁘게 들어오는 아가. 로잘리나 군생 만원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작은 것 같죠. 12cm 포트. 자, 제 손하고 비교하면 저 이렇게 12cm 포트에 로잘리나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퍼플 피치. 자, 소풍군생 6,000원입니다. 퍼플피치는 생장점 주변이 진짜로 진한 보라색, 그다음에 약간 깎아놓은 듯한 그런 입장 모양을 가진 게 퍼플피치입니다. 이쪽도 요렇게 생장점 주변이 아주 독특하게 딱딱 깎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물이 들어오는 퍼플피치. 요 녀석은 여러분들 가격대가 있는 다육이죠. 자, 8.5cm 풀분에 2두 이상 요 녀석 가격 6,000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퍼플피치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문 너의 이름은 사망여우 쌍두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망여우 쌍두. 쌍두가 지금 다 크진 않았어도 짤뚱맞게 대체적으로 이파리가 동글동글한 그런 타협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사망여우 지금 우리 꽃나래 다육의 여러 버전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망여우 쌍두 만원. 요 아가는 지금 다른 아가랑은 약간 다른 게 저는 요거만 있을 땐 몰랐는데 짤뚱맞고 얘가 약간 이파리가 넓은 환엽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사망여우랑 좀 비교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도 돼요.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해요? 짤뚱맞고 약간 환엽 스타일의 지금 사망여우고 컨디션은 지금 물이 지금 많이 없어서 이런데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수 시작하시면 되겠죠. 사망여우 쌍두 모양새 아주 예쁜 녀석입니다. 가격은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마크 군생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는 되겠다. 10cm 포트의 스타마크. 스타마크는 제가 볼 때마다 여러분들 되게 칭찬하는 다육이. 왜? 색이 빨리 드니까. 그래서 예쁜 다육이. 먼노 되게 많이 닮았는데 먼노가 색이 드는 속도보다 스타마크 색 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먼노보다는 입장이 살짝 길긴 하지만 삘도 먼노의 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스타마크 군생 가격 8,000원. 이 녀석은 베란다에서 소품으로 여러분들 키우기에 딱 좋아요. 미니분에다가 요 사이즈 정도는 미니분에다가 넣어도 아주 좋겠네요. 스타마크 군생 가격은 8,000원. 제가 제일 작은 지금 3두 군생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3두 이상인 녀석들도 있어요. 자, 3두 군생 이상, 3두 이상의 스타마크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퓨어 러브 가격은 6,000원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퓨어 러브입니다. 요 퓨어 러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자포트로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다육인데요. 퓨어러브는 생장점 주변이 아이보리 색상으로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랍니다. 그래서 약간 심향미가 있는 그런 다육이죠. 퓨어러브 7.5cm 풀분을 제가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얼굴 사이즈 하나가 굉장히 지금 좋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모양이 어떤 애기들을 보면은 약간 하튀하튀한 그런 게 있어. 간혹 가다가 너무 예뻐요. 퓨어러브. 저는 퓨어러브가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크는 몰랐어. 항상 볼 때 요만한 사이즈 애기만 봤었어가지고 퓨어러브. 예, 군생 진짜 큰 거 그런 거 나중에 들어오면 제가 꼭 소개해드릴게요. 퓨어러브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아리엘 가격은 5,000원입니다. 8.5cm 풀분의 아리엘. 자, 아리엘은 여러분들 샴페인과 이게 라우이의 교배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 샴페인 도대체 뭐 어떤 샴페인하고 큐브를 했을까? 백야나 핑크 샴페인하고 큐브를 하면 이런 색감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먼노하고 굉장히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먼노보다도 백분감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먼노 백분 지워지면 아리에라고 모양새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얘가 먼노보다 더 느려요. 먼노보다 더 느리나가요. 자, 아리엘 외도 가격 5,000원. 자, 아리엘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나 군생을 해볼까? 얘는 미니분에다가 콩분에다가 식재도 괜찮아요. 저기 작은 데다 식재하셔가지고 떼굴떼굴하게 키우셔도 됩니다. 아리엘은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백야도 5,000원 소개해드렸는데 요 다육은 퍼플 샴페인 5,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퍼플 샴페인 5,000원. 자, 퍼플 샴페인도 5,000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페인계를 다육이 구매하시는 분들 아, 다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미니 사이즈에다가 진짜 짤똥맞게 대굴대굴하게 그렇게 키워보셔요. 자, 퍼플 샴페인이 5,000원. 예쁘죠? 앞면과 뒷면 백분감과 진짜 이 얼음 각각도 너무 예쁘죠? 좀 신비롭게 생긴 신비로운 색감 라인 자체가 백분이 어떻게 저런 라인을 가지고 있을까? 예쁘죠? 퍼플 샴페인은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 참 이쁘지? 나 이름은 뭐야? 아유, 비치 후리대. 요 녀석이 지금 목대가 쓱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요 정도 지금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비치 후리대가 풍성하게 조금 올라온다. 요 정도 머리밥이면 여러분들 가격대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12,000원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아가아간 입장 모양 가지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똘똘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목대 있게 똘똘하게. 둥근잎 비치 후리대 가격은 7,000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둥근잎 비치 후리대 7,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먼노 금은 10,000원입니다. 먼노 금 10,000원. 자, 먼노금. 아우, 먼노금이 10,000원이라니. 원래 요만한 애들도 진짜 가격대가 그렇죠. 10만원 전후였을 때가 있었어요. 8.5cm 풀분의 요 먼노금 가격은 10,000원. 그래서 지금은 먼노금도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미니분에다가 그렇게 키우셔도 돼요. 그래도 나는 얘는 좀 더 키워보고 싶다 하시면 입구 사이즈 최소 8cm 정도 화분에다가 식재해서 키우시면 되겠죠. 먼노금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과꽃. 자, 사과꽃 아까 초록초록한 사과꽃 보셨죠? 사과꽃 요거는 창다육이의 사과꽃입니다. 가격은 8,000원. 와우, 색감 예쁜데? 색감이 요렇게 예쁜데? 그리고 아직 관수를 지금 하지 않아서 올여름에 관수 때문에 다육들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관수 아끼는 농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약간 말캉말캉 하잖아요. 자, 이거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관수하시면 되겠죠? 자, 물 주면 빵 터질 사과꽃 가격은 8,000원. 붉은 계열 다육들 가격대 좋은 녀석들 지금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드 섀도우는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3두 골드 섀도우가 12,000원. 이 골드 섀도우 원래 가격대가 얼마? 맞아요. 16,000원대로 판매를 했었던 골드 섀도우 12,000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짜까 우짜까. 자, 끝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미리 사서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비교를 하느라고 유해기가 갈 때가 착하면 얘를 자꾸 이거를 얘를 딱 하게 되더라고. 16,000원대를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12,000원 골드 섀도우 3두 군생은 12,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릴리시나 금군생은 10,000원입니다. 왔다 좋다. 자, 릴리시나 금 크리스페이트 뷰티 좀 약간 라인이 좀 비슷하죠.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 녀석들. 백분감 강하게 입장 자체에 변이감이 있는 녀석입니다. 약간 핑크빛이 백분을 뒤집어 쓴 그런 색감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보라빛감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릴리시나 금군생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곰마리아가 있었네. 곰마리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버트 사이즈 8.5cm 풀분에 입장 하나하나에 힘이 넘쳐나는 약간 조금 못생긴 잎 있잖아요. 거친 듯. 약간 조금 꾸미지 않은 듯한 그런 잎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곰마리아 되겠습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곰마리아 엽성 굉장히 매력있죠. 곰마리아 이름 참 잘 지었어. 그러고 보면 10,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수련 철화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수련 철화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사이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 말고 일단 보레이브 철화 보여드릴 건데 걘 사이즈가 너무 커.
여행석은 진짜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아. 8cm 포트에 넣어도 됩니다. 수련, 철화, 12,000원. 포트 사이즈 지금 요 정도 되면은 11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 철화, 여기 하야본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수련은 12,000원 보여드리고요. 블랙 사바스 가격은 8,000원. 포트 사이즈 8.5cm 불분의 블랙 사바스입니다. 까망까망 라인, 그 색감이 백분을 온팡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 블랙 사바스 8,000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블랙 사바스 지금 가격대 16,000원대 블랙 사바스를 제가 지금 보면서 얘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요런 느낌. 이 지금 아직까지 요런 느낌이 안 나지만 요렇게 이렇게 느낌이 날 거라고요. 살짝 가게 있는데 입장 끝이 어떻게요? 입장 끝이 진짜 아주 검게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 블랙사바스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앨리스 입고되었습니다. 앨리스 와우. 오, 괜찮아. 앨리스 16,000원. 제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앨리스가 얼마였었지? 막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자, 요 앨리스 16,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앨리스도 가격대가 16,000원과 36,000원대로 이렇게 있었어요. 앨리스가. 중간대 가격이 없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16,000원이면 앨리스는 여러분들 삼두근생이 16,000원이었거든요. 자, 얘가 진짜 상대적으로 가격이 3두가 아니라 두수가 6두 이상인데 16,000원이면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 것 같은 효과가 지금 있는 지금 그런 컨디션인 거죠. 앨리스 16,000원. 16,000원. 삼두근생 16,000원이 지금 6두 7두 보내드리면서 16,000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가을 앨리스 예쁘게 키워보시기를요.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든 스노우 군생 8,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든 스노우 섭시실리스 좀 많이 닮았고 그 다음에 있어 하와이 모시기 있어 블루 하와이도 좀 많이 닮은 듯한 이든 스노우 자체는 아마 좀 오래된 다육일 거예요. 다부대때 키우고 있죠. 자 물 관리 좀 빡빡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서 키우시기를 추천드리는 다육이 이든 스노우입니다. 파랑새를 많이 닮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는데 모양은 파랑새가 아닌 색감 자체가 느낌 자체가 약간 파랑새를 닮은 것 같기도 한 느낌. 자 이든 스노우 군생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살구꽃 군생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살구꽃 말간을 많이 닮은 아가고요. 자, 되게 다부지게 다져진 그런 아가인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 가격대가 36,000원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녀석인데요. 이 녀석이 나중에 물이 들면 전체적으로 주황 색감이 반딱반딱하니 너무 예쁜. 그러니까 살구는 약간 조금 벨벳 같은 느낌이잖아요. 실제 우리 살구가. 근데 얘는 그 벨벳이 아니라 왁스로 토닥토닥해서 반딱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색감, 살구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살구꽃 1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품이라 철화는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5cm 불분의 생얼과 철화가 잘 엮여져 있는 품이라 철화. 아 품이라 철화 여러분들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는데 품이라 군생 여러분들 키우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어떻게 변해요? 새빨갛게 변하잖아요. 자, 품이라 철화 처음에 나왔을 때 요만한 사이즈가 60,000원대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착해졌죠? 품이라 철화 포트 사이즈 8.5cm 불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품이라 철화는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까멜리아 군생은 24,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인가? 까멜리아 군생 진짜 오랜만에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까멜리아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가예요. 12cm 포트에 지금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자란 요 까멜리아 군생 24,000원. 자, 까멜리아는 지금은 얘가 이제 그런 삘이 좀 덜하지만은 요 까멜리아가 나나오꾸미니의 백분이 살짝 덜한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드는 양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손톱 끝이 뭉툭해지면서 불다 못해서 검게 나타나는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바로 요 까멜리아입니다. 그래서 까멜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봐요. 까멜리아 너무 사랑하는 다육이. 그래서 까멜리아, 앨리스 요런 애기들은요. 같은 까망까망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라인에서 함께 키우는 다육입니다. 까멜리아 군생 2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홍등 군생입니다. 홍등 군생. 어? 사장님 이거 가격대가 없네. 이거 홍등 군생 이거 얼마예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이거. 12,000원이야? 12,000원.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자, 라인이 벌써 여러분들 지금 물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홍등은 물 들지 않아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요렇게 라인 타는 거 너무 예쁘죠?
모양새도 너무 예쁘고 홍등 아우 너무 사랑스러운 다육이. 자, 12cm 보드에 삼두근생 홍등 12,000원. 입장 모양 굉장히 독특하죠. 연꽃을 연상하게 하는 홍등.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홍등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홍등 12,000원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호박군생 삼두. 호박은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보드에 삼두 호박. 호박이 지금 외두로 처음에 달달달 무커진 아가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쌍두 한번 소개가 되고, 지금 삼두 소개. 삼두는 지금 호박 삼두는 지금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삼두 호박 포트 사이즈 12cm 보드 면적 가격 16,000원. 이 호박은 여러분들 사이즈를 좀더 키우신 다음에 굳히셔야 됩니다. 자, 호박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인기가 많아. 자, 크림슨 로터스 두 가지 종류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진짜 끝내주죠. 와, 그러니까 비교 불가네. 도톰한 모양새 하면, 와우, 크림슨 로터스. 명품은 역시 명품일세. 14cm 보드 크림슨 로터스. 큰 사이즈가 다 나가고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제큰 사이즈 재입고됐어요. 많은 분들이 크림슨 로터스가 지금 4만 원하고 6만 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는 4만 원. 얘는 6만 원. 사이즈, 자,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뭐가 다르냐면 엽성이 달라요. 이렇게. 요 녀석 사이즈, 전체 사이즈 자체는 직경 사이즈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입장 하나의 사이즈, 하나의 넓이, 하나의 도톰함,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걸려서 얘를 좀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요 크림슨 로터스, 요 녀석은 4만 원. 자, 더큰 사이즈는 6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너무 잘생겼다. 힐링된다. 진짜 신비롭고 너무 예쁘다. 인더스트리아 대품 36,000원. 자, 포트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 되면 16cm 보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와, 신비하죠?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매번, 그러니까 환엽 스타일의 다육들만 이렇게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엽 스타일 아가들도 이렇게 멋져요. 그래서 다육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새엽 스타일의 다육이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그런 때가 또 오기도 한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더스트리아 36,000원 소개해드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와, 진짜 재주가 매주야.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시는 거야. 인더스트리아 색감도 너무 환상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인더스트리아는 3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소품, 칼슘제, 그 다음에 균킬, 충킬, 다둥이 영상 보여드리고요. 네, 꽃날의 다육에서 여러분들 다육생활에 필요한 소품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 되면 뭐래요? 자, 우리 영양제, 다육이 영양제 중에서 가장 조금 많이 조금 이렇게 그 매니아님들도 정기적으로 하는 그 영양제가 바로 이 칼슘제. 칼슘제입니다. 친환경 천연 칼슘 비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물에 이렇게 타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위에다가 올려서 물을 줄 때마다 녹여서 하기도 하고, 저면으로 먹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칼슘제는요, 칼슘제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었지만, 칼슘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서 다육이 뿌리에서 이렇게 좀 빨아들여 가지고 차곡차곡 차곡차곡 이 조직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뭐 그냥 한번 씩 주고 말고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토양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저면으로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옆면으로도 좀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 칼슘제는, 다육이 칼슘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골다공증 안 걸리려고 칼슘제 먹잖아요. 다육들, 우리 식물들은요, 세포 조직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칼슘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제의 시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요 칼슘제를 지금 이렇게 알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셔도 되냐면은, 흙에 넣어줘도 되고, 녹여서 줘도 되고, 저면으로 먹여도 됩니다. 자, 여기서 가격은 6,000원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없었는데 균킬, 충킬 같이 왔어요. 가격은 6,000원. 그죠? 균킬, 충킬.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수하시기 시작하면서 충하고, 그 다음에 균하고, 여기 관리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호날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뭐 보여드렸냐면, 자, 다둥이 발화촉진제 보여드렸어요. 자, 요 발화촉진제는 여러분들, 다육이 아마 싹을 틔우는 그런 호르몬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리지만은, 이게 다육이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화해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쓰고 있었어요. 다 쓰고 있었는데, 이 화해 시장, 다육 시장에 이런 데만 지금 나중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효과가 있냐, 없냐 계속 그러시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팔리겠죠. 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용법들을 여기서 정한 용법대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적심하고 나서 군색 만들려고 하기도 하지만, 잎꽂이 있죠? 잎꽂이에도 싸게 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잎꽂이에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0ml 13,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추석 전 여러분들 10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께 선물이 가는 여기 해피해피 추석 꽃날에 지금 다육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공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셨을 때에 선물 선택을 하시는데, 라떼는 핑크, 블루 둘 중에 아무거나 랜덤이 갑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 블랙밍크, 백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군생 중에 골라서 10만원 이상 골라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송고지는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9월 7일자 방송에서는 추석 전 받아보실 수 있고요, 9월 9일도 여러분들 추석 전 배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은 9월 11일까지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께 다 나가는데, 9월 9일 월요일 주문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추석 전 받아보실 수 있고요, 9월 11일 수요일 주문 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추석 지나고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해피 추석 보내세요.